안녕. 안녕. 다들 뭐해요? 예, 하이. 저도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성아 왜집 나왔어? 아이, I'm good. 밖에 비 오던데. 아, 조개 잘 캐죠? 사실 잘못 캤어요. 제가 꼴등이었을걸요? 뉴 컨셉스. 예. 오늘도 스케줄 잘 했습니다. 티니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것. 시라고 생각되는 것. 준비를 열심히 해서 잘하고 왔습니다. 요즘 컨텐츠를 이것저것 찍고 있는데 기침이 안 멎어서 큰일입니다. 병원도 다녀오고 했는데 역시 뭐큰 문제는 아니었고 이게 떨어지기까지가 오래 걸린대요. 딱 멈춰야, 한번 멈춰야지 진짜 딱 떨어지는데. 따뜻한 물 열심히 마시고 있어요. 커피도 끊었습니다. 커피도 끊고, 물 많이 마시고, 건조하게 안 하고. 헬로우, 하이. 아, 5 Seconds of Summer 새로운 앨범이 나왔나요? 오. 들어봐야겠는데. 감사합니다.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아프진 않아요. 그냥 기침 자꾸 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그렇지. 그래서 안 그래도 라이브도 제가 이렇게 막 작업실에 있거나 이러면은 라이브 그냥 불스 켜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. 근데 라이브 하는 거 모니터 해봤는데 기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요즘 그렇더라고. 신경이 쓰이더라고. 근데 그래도 요즘 너무 에이튼이랑 얘기를 많이 못 나눈 것 같아서 잠깐 왔습니다. 내일도 스케줄 있는데 괜찮아요. 일찍은 아니어가지고 지금 많이 줄었어요, 기침이.
그리고 의사님이 참으라 그러더라고요, 최대한. 기침하는 근육들이 발달을 한대요. 그래서 최대한 참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, 오래 하면. 근데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냥 제 말만 듣고 무조건 참지 마시고. 아, 근데 랩은 또 무리 없이 하더라고요. 제가 최근에 랩하고 노래할 일이 있어가지고 신경이 많이 쓰였었는데, 랩하고 노래할 일이 항상 있긴 하죠. 뭘 새삼스럽게 랩하고 노래할 일이 있어서 가라 그래. 막 연습하고 이제 뭐 녹음하고 이럴 때또 괜찮더라고요. 할만하더라고. 아니, 어떻게 다들 그 이제 오늘도 많이, 그치, 다들 이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할 텐데, 생각보다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네요. 무슨 소리가 들려요? 아, 내가 마이크를 막았구나. 미안해. 아, 여기 마이크, 이거 마이크지야. 아, 이렇게 하면 이상해지는구나. 미안, 미안. 이렇게 했어. 물 먹은 소리 났어. 미안해요. 졸려서 이제 잘 준비하고 자야죠. 요즘에 잠을 너무 잘 자서 1시, 2시만 되면 그때까지 버티고 있으면 해롱해롱해요, 자고 싶어가지고. 진짜 바른 생활 어린이가 됐어. 어쨌든 오늘도 티니들은 몰랐겠지만 오늘도 에이티니에게 힘을 많이 받아서 촬영을 잘 마친 하루였어요. 오늘도 많이, 네, 그랬습니다. 뭔가 항상 이렇게 뭔가 뭐 모든 촬영을 열심히 하지만 유독 이제 조금 더 뭔가 이제 제가 잘 하고 싶거나 잘 보이고 싶거나 뭔가 좀 준비가 필요한 촬영들이나 아니면 뭔가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,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촬영들이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준비하면서도 그렇지만 뭔가 현장에서 티니들이 없어도 뭔가 티니들한테 힘을 많이 받는 것 같아. 약간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티니들의 존재만으로도. 그래서 아주 오늘도 덕분에 잘했고, 그저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거고. 그래서 고마워요. 고마운데 기침이 많이 안 나오는 그 분위기인 것 같아서 내목 상태가 잠깐 왔습니다. 그때를 노려서. 그래서
내목 이제 하도 오래 하니까 이제 내 대충 내목 상태를 보면 아 30분 정도는 그렇게 많이 안 하겠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느낌이 와서 왔어. 하여튼 고마워요. 고맙고 너무 잘 지내고 있고 너무 금방 조만간 또 얼굴 보여주면서 기침 안 하고 건강하게 또 라이브도 하고 할게요. 또 기침이 다안 떨어져도 그냥 얼굴 보여주고 싶어서 올 수도 있어. 어쨌든 고마워요. 그리고 응. 컴백 앞두고 궁금한 것도 많고 좀 기대해 주시는 것도 많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우연히 또 컴백하고 또 재밌게 많은 얘기를 또 나누고 사이사이에도 힘 받고 힘 주러 많이 많이 올게요. 고마워요. 아, 가장 좋아하는 노래, 그래, 이것만 얘기하고 가자. 이번 앨범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타이틀곡 제외하고 엠티 박스. 샌니스 나왔잖아요, 그죠? 그치. 엠티 박스. 다들 제목만 보면은 전곡이 무슨 곡인지 모를 것 같아, 내가 봐도. 어떤 분위기일지. 그래서, 어쨌든. 샵은 그 녀석이 제일 미스테리야. 노래 자체도 미스테리한 곡이에요. 좀 미스테리합니다. 어쨌든 감사합니다. 이제 저는 가보도록 할 테니까 잠도 잘 주무시고 하루도 잘 보내시고 식사 잘 하시고요.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. 오늘도 고마워요. 빠빠, 잘 자. Good night. Love ya. Love ya. 안녕. Bye bye. Thank you so much. 뿅.